찝뿌라는 거는 손 넣었을 때 따뜻한 느낌. 네. 선생님이 얘기한 네. 손맛이 아이 따뜻한 반갑습니다. 무무미식회 진행을 맡고 있는 최기진 마그롬입니다. 예. 저희 오늘은 장담극이 할 거예요. 지금 2대1이죠? 내가 이기면은 그냥 무승부로 끝낼 수 없잖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장을 많이 졌거든. 이 뭔 소리야. 거짓말을 많이 해서 장을 많이 지졌단 말이야. 지금 여기 물이 받쳐져 있고 정체를 모르는 가루가 있는 걸로 봐서 시즌 1 마지막이고 하니까 채족식. 아 여기 있었네. 고추장이네. 고추장이네. 맞죠 고추장. 제가 저번 주에 막걸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진해요. 저는 얼음을 띄워 먹었습니다. 아니 위스키 드시처럼 드셨네. 네네네. 저도 무장금이 된다면 네네. 고추장에 얼음을 띄워 먹겠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배 아프고 이러면 할머니가 고추장물 풀어가지고 마시고 그랬어.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 괜히 타서 먹는 줄 알아? 어렸을 때도 장을 많이 졌거든. 대한민국 최고의 장 전문가라고 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세요. 야! 반갑습니다. 보고 만드는 것도 약간의 손맛이 있습니까? 그럼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음식은 손맛이다. 손이 좀 따뜻하신 분들이 발효가 좀 빨리 일어나겠죠? 전 약간 수족 냉증이 있는데. 저는 사주에 불이 4개나 있고 정화에 태어났습니다. 해가 여기 머리 정수리에 있을 때 태어난 불의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요? 장에 대해서요? 네네. 장 담그기가 2018년 12월에 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얼마 안 됐네. 장이 무형문화재가 아니에요. 장 담그기가 무형문화재라고요. 우리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예? 장을 담그고 발효를 시키고 이 모든 과정이 다 통틀어서 무형문화재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희 또 1분 보고 하잖아요. 예. 장에 관련된 다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좀 유리하네. 제가 이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잘 되거든요. 시작.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 강.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못하나? 이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강공장 강공장. 된공장 된공장. 아니 원래 운동할 때 이런 냄새 맡고 하면 힘 쫙 들어가.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 강된장 공장 공장장은 고 공장장, 고추장 공장 공장장은 이 공장장, 쌈장 공장 공장장은 심 공장장이다. 경상도 분들이 발음하기 힘든데. 시옷 발음이 많이 없어서 괜찮았습니다. 이게 살 까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고추장 좀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 삭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엿기름이에요. 식혜 아시죠? 네. 식혜 만들 때 원료, 엿기름 물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40도 정도 따뜻하게 좀 일단은 데워주세요. 40도라는 거는 손 넣었을 때 따뜻한 느낌? 손가락 넣었을 손 넣었, 때? 손 넣었을 때? 선생님이 얘기한 네. 손맛이 그 맛이 넣었어요. 찍으세요. 우리 여기 손가락 한 번. 아이 따뜻하게 보람 씨가 참 빨리 된다. 색깔이 다르죠? 어때요? 제 것이 좀 누리끼리. 그렇지, 누리끼리하죠. 네. 이게 사과가는 과정이야. 아~ 네, 제 거는 뽀얗죠. 네. 우리 규진 씨는 더 뽀해. 우유예요, 그거? 입에 장어지 묻힌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재과정이 되고 조금 더 매년, 예, 네, 그렇죠. 불을 세게 해서 끓여버려. 아, 그때 또.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끓여버리면 죽이 되거든요. 죽 아셨죠? 색깔 보세요. 이제 소금 들어갈까요? 매워. 짜. 일꾼 말린 멸치 좀 사온다. 와 이거 완전 멸치다 이거. 오늘도 팀전으로 할 거예요. 팀? 얘는 이거 할 것 같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 거? 예를 들어서 짜장 짬뽕인데 원래는 짜장을 좋아해. 난 짬뽕. 근데 지금은 짬뽕이 땡겨. 짬뽕이야. 아 지금 마음대로? 난 짬뽕을 좋아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캠이 안 맞겠다. 된장, 고추장. 하나, 둘, 셋. 고추장! 고추장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 된장 진짜? 여기에 뭐 들어갔어? 배주. 배주가 뭐야? 된장가루. 된장가루? 그 메주가루. 메주 덩어리야. 메주 덩어리. 민초, 단민초. 하나, 둘, 셋.
반민초.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짜장. 어, 난 짬뽕을 좋아한다 이거. 짬민 와인. 잠깐만. 하나, 아. 둘, 막걸리. 물냉. 아, 잠시만요. 뭐라고? 잠시만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물리는 물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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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미진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진호. 이진호 씨께 한마디. 사과 말씀. 아, 사과 말씀까지 하라고? 죄송합니다. 네. 소고기, 돼지고기. 하나, 둘, 셋. 돼지고기. 보쌈, 족발. 하나, 둘, 셋. 족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장 담그고 그러네. 모여서 맞아. 다 같이 하는 게 이거 자체가 무형문화재잖아요. 무형문화재. 어떻게 보면 한 마을, 한 고을의 이웃이잖아요.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장님이에요? 한번 시식을 해보시죠. 네. 오, 빗갈곱다 빗갈구와. 돈 푹 찍으시네. 왜냐면 지금 달잖아. 지금 짜지가 않아요. 맛있겠다. 빗갈바라. 와. 아삭 아삭 소리 들려요 지금? 사위 삼고 싶은, 며느리 삼고 싶은 분의 고추장을.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두 개가 맵다. 쌀 이거 씹혔어 방금. 잘 저었어야지. 아까 엿기름 삭힐 때 제일 먼저 온도를 낮춰서 자. 그거는 장비 탓이잖아요. 모든 영광을 여러분께 돌립니다. 감아주시고. 저 이거 받았는데요. 주변에 아, 또 친구분들에게 우리 저번 편에서 했던 거 제가 진간장을 먹었었고요. 네. 제가 우승하면서 시즌1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상님들의 그 음식 만들기 그리고 만든 과정 제가 진짜 몰랐고 이걸 하면서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영차 사랑합니다. 이런 귀중한 체험을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맞아요. 좀 져서 배는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든든하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 시즌2로 더 재미난 무형문화재를 배우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채널 영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무미식회입니다. 누나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불을 올려야 되잖아. 아니 저거 있잖아 인덕션. 물맛을 내야지. 일로와 누나. 언 거 같거든? 이거 좀 일단 녹이고 이게 어떻게 장... 녹여? 이거를 내가 안 와서 녹이리? 여기 돌 두 개 있네. 돌 두 개 부딪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장작이나 좀 패게. 저 나무 좀 뽑아서 와봐. 이거 오동나무거든?